이번 재보선 최대 수혜자를 한 사람만 꼽으라면 누굴 꼽으시겠습니까? 전남에 여당 깃발을 꽂은 이정현 당선자를 거론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치적 의미와 달리 개인적인 수혜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대권 주자의 입지와 당내 위상을 크게 높였습니다. 여당 압승으로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벽에 부딪힐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중에서도 김무성 대표가 융통성을 발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나올 정도입니다. 낭패를 본 정치인으로는 대표직에서 사퇴한 안철수 의원과 정계 은퇴를 선언한 손학규 고문을 꼽을 수 있지만 김포에서 낙선한 김두관 후보의 내상도 치명적이라는 분석입니다. 곽보아 PD가 보도합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누리당의 불모지인 호남에서 새로운 역사를 쓴 이정현 당선자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정현 당선자의 승리를 계기로 호남인들에게 더욱 열린 마음과 자세로 다가가겠습니다. 결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후보가 총사퇴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의 오늘 아침 모습은 재보선 이후 맞닥뜨린 두 사람의 정치적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젠 호남 민심까지 아우르겠다는 김무성 대표는 이번 선거의 최대 승자입니다. 김 대표는 7.14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은 지 보름여 만에 재보선마저 승리로 이끄는 연타석 홈런을 날렸습니다. 재보선 공천을 하진 않았지만 성과는 고스란히 김 대표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로써 김 대표는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 중 가장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28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15.1%를 기록해 여권주자로서는 2주째 1위를 차지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재보선 승리로 한층 여유를 갖게 된 김무성 대표가 세월호 협상 등에서 융통성과 정치력을 발휘해 전국을 주도할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반면 야권의 유력한 차기 주자였던 안철수 공동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오늘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안 대표는 이번 재보선에서 무리한 전략 공천을 강행함으로써 세월호 참사와 인사파동으로 궁지에 몰린 여권을 살려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야권 지지층이 등을 돌리면서 지난 3월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때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21.3%를 기록했던 안 대표의 지지율은 지난 28일엔 10.7%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김무성 신임 대표는 이번 선거가 본인한테는 좋은 시점이었습니다. 공천은 본인이 취임하기 전에 지금 돼 있는 상태고 예상외로 오히려 여당이 수비를 해야 되는 선거가 오히려 야당이 스스로 자멸해버린 선거가 돼서 이를 토대로 이제 당을 어떻게 아우르냐에 따라서 이후에 본인의 정치적인 위상이 결정될 겁니다.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정치권에 들어온 이후로 그렇게 좋은 무슨 성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730 정말 참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현직 의원이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본인의 정치적인 뭔가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최앞 선두에 달리는 것은 깨졌지 않았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말 수 없는 거니까. 그러나 본인이 새로운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이들 외에도 이번 재보선을 통해 여야 잠룡들의 위상은 크게 변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국회에 다시 왔습니다. 3년 정치 쉬면서 더 국민의 눈높이로 정치를 바라볼 때 된 것 같습니다. 많이 느끼고 배운 건 정말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동작을 신승으로 삼성 고지에 오른 나경원 의원은 명실상부한 차기 주자로 발돋움했습니다. 세월호 심판론과 야권 연대에 맞서 서울의 유일한 선거구를 지켜내며 대중성을 입증했고 당내 입지는 그만큼 넓어졌습니다. 반면 정치 신인들에게 패한 민주연합 차기 주자들의 앞날엔 먹구름이 잔뜩 꼈습니다. 여권 강세 지역인 분당에서도 승리했던 손학규 상인 고문은 수원 8달 선거에서 패한 뒤 끝내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물러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정치민주연합부터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혁신하는 자세를
갖춰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경기 김포에서 패한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큰 내상을 입어 정치적 재기가 쉽지 않게 됐습니다. 김두관 전 지사는 떨어지더라도 동작을 정도에 한번 도전하는 기회를 갖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도전하지 않는 게 맞았는데 이기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은 그 지역을 택해서 김포를 택해서 이번에 패배한 것도 문제가 돼서 김두관 후보에 대한 내상이 좀 가장 클 걸로 봐집니다. 이번 재보선만큼 차기 주자들의 부침이 뚜렷한 선거도 드뭅니다. 여당 압승과 야당 참패의 골이 그만큼 깊기 때문입니다.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